I just wanna have fun, clap my hands, turn around now and dance, dance, dance. I just wanna have fun, clap my hands, turn around now and dance, dance, dance. I just wanna have fun, clap my hands, turn around now and dance, dance, dance. I just wanna clap, clap, turn around, dance, dance. I just wanna clap, clap, turn around, dance, dance. I just wanna clap, clap, turn around, dance, dance. I just wanna clap, clap, turn around, dance, dance. TV의 귤섬입니다. 귤섬이세요? 아, 귤섬입니다. 오늘 그 브롬핑 하러 왔고 저희는 현재 100km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50km 정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한림해수욕장입니다. 아야, 여기 곽치야. 아, 곽치해수욕장입니다. 구독자님들 속이지 마. 곽치해수욕장. 곽치. 함덕에서 곽치까지 일단 온 상태고 저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100km가 목적이에요. 목표는 뭐 일단 크게 두는 거죠. 그렇지. 100km 브롬핑 렛츠고. 네, 함덕에서. 함덕에서 어디까지 가죠 저희? 금능. 아, 함덕에서 금능 해수욕장이면 몇 킬로죠? 거의 뭐 한 50km 왕복. 제가 어제 지도 봤는데 거의 제주도 한 3분의 1 도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맞습니다. 네, 제주도 3분의 1 편도면은 왕복하면 한 3분의 2 정도 제주도 1박 2일 만에 돈다? 맞습니다. 할 수 있겠습니까? 할 수 있습니다. 왜요? 귤섬이니까? 귤섬이니까. 오케이. 앞쪽에 이렇게 싣고 이렇게 약간 허접한 느낌. 이렇게 죽어도 챙기겠다는 베개랑 텐트 그래서 됩니다. 얘가 훨씬 컴팩트하죠. 이게 뒤에 랩을 떼가지고 얘가. 어? Let's go! 자. 오, 그래서 지금 이 브롬톤이 저는 제 고물이에요. 14년식 브롬톤을 중고로 구했어요. 그래서 이걸 입문해보려고 샀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요. 속도가 이제 이거 못해. 속도가 너무 안 나. 왜, 뭐야, 무슨 일이야? 맞아, 맞아. 아, 맞아? 여기로 올라가서 일단 와야 돼. 아, 이게 좀 허접하다니까. 이거 계속 옆으로 쏠리니까. 혼자 갈걸. 민폐야, 무슨. 빡친다. 되나? 어, 찍히고 있었어. 걸려요, 이게. 이 뒤꿈치에 이게. 걸려요, 이게. 될 것 같은데? 아니, 뒤로 빼야 돼. 계속 박아. 이렇게 노하우를 쌓는 거지. 그게 안 되겠는데? 아, 배. 어쨌든, 지금 사막까지 왔는데, 이게, 아, 이게 지금 짐 이거 뒤에 하나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. 짐 때문에. 짐 때문에 불편하고, 그리고 친구는 갔어요. 진짜, 아, 브롬톤 힘드네요. 아, 아니, 이게, 아, 친구랑 약간 말다툼이 있었는데, 아, 뭐랄까, 생각해보면, 아, 서로 이제 약간 예민한 그런 건데, 그 약간 그 빡침. 제가 삼지 못했다. 아, 미안해. 형. 어? 레츠고. 아, 땡큐. 아, 좋다. 라스 토르타스. 우리 10 2km 밖에 안 탔어.
아, 내가 중간에 여기서 끝내자. 뭐를? 치마에 하자. 하코 먹으러 온 거야 그냥. 하코 먹고 그냥 치마에 뭐 싸우고 뭐 이럴 거면 그냥 나온다. 이거 사태인가? 치마에 하자. 아, 정말 맛있겠다. 멸치 다 맞춰봐. 네, 아, 저희가 지금 여섯 번째인가요? 지금 와서 먹었는데, 오늘은 그 돼지고기 타코가 없어가지고, 달고기만 먹었거든요. 달고기만 먹었는데, 제주의 맛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섯 번째 방문 때 뵙겠습니다. 야, 공항에서 금능해변까지 금방일 것 같아. 그럼 아닌가? 아. 아이, 진짜. 아니, 여기 길이 어딨어? 아, 돌아가자. 뭐야? 어? 맞다며. 아, 나 지도대로 왔는데. 지도가 옛날 거. 해변으로 왔어요. 아, 함덕에서 이어태오. 야, 여기서 잘까? 아씨. 여기는 이호태우. 너무 힘들다. 다시 달려보겠습니다. 죽을 것 같지만. 이거 진짜 짐. 내가 봤을 때 함덕에서 금능은 조금 무리고 애월에서 쇼를 보는 게. 근데 형 귤섬이잖아. 귤섬인데 안 되는 거 안 돼. 아, 지금 형 그냥 애월에서 잘 거면 그냥 귤해. 귤섬 하지 마. 아, 나 가자. 애월로? 애월로. 어? 이제 이유가 뭐야? 내가 운동 부족이야? 운동부족이냐고. 너는 멀쩡한데 나는 왜 죽겠냐고. 아, 형, 나 왠지 알겠어. 뭔데? 먼저 가잖아. 먼저 가서 형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. 그때 난 좀 쉬는 거지. 아, 근데 어떻게 너가 더 빠른, 어떻게 빠르게 가냐고. 허벅지. 허벅지? 야, 형 세 다리잖아. 세 다리. 아씨, 내가 형처럼 처음 했으면 나도 힘들었을까. 자존심 상하지만 끌바 좀 하자. 이런 거 해야 돼? 아, 진짜 너무 힘들어. 못해. 뭐라고? 귤섬 주인장 진짜. 아, 못해. 처음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. 야, 진짜 얘 자전거 너무 우습게 봤어. 아, 그 1300만 그 라이더들한테 사과문 하시죠. 아, 죄송합니다. 자전거가 너무 쉬울 줄 알았습니다. 아, 2주 전에 하프 뛰었는데 하프보다 더 힘들어요. 마라톤. 하프 마라톤. 그래도 한 번만 하자. 아, 도저히 못 올라가. 꺼. 지금 밥 먹으니까 엄청 힘이 납니다. 너무 좋네요. 이제 거의 10km만 더 가면 곽지해변인데, 자전거를 너무 만만하게 봤고 브롬토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. 진짜 힘들어. 더 앞으로 꾸준히 좀 타면 늘겠죠 뭔가. 곽지리 정말 멋진 석양을 만났어요. 예, 다 간다. 저희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박지에서 이제 피칭도 좀 하고 해야죠. 오늘도 울타미들을
가져왔습니다. 울타미드 쉘터에 이제 안에 이너를 하나 구매했었어 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너 텐트랑 저 프롬핀 저 두 대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용도로. 안 누르고 있었어. 뭐라? 곱하기 하나도 안 되는데? 뭐 지금 이거 하는 거? 어. 내가 찍어줄게. 그 녹화가 안 됐어요. 녹화가 안 돼서 이거 제가 오늘 알리 이걸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알리에서 산 저 이너예요. 근데 이너가 원래 80만 원인데 알리에서 사면 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찍고 있었는데 얘가 와 이거 퀄리티 되게 좋네 요한이가 그랬어요. 그걸 찍고 있었습니다. 그럼 안에 벌써 설치를 했어요. 근데 이게 가정이 녹화를 못 눌렀어요. 또 이거 샀다고 8만 원 주고. 근데 이거 정품 아니 배송비 포함 8만 원이요? 8만 6천 원 배송비 포함. 하여튼 이게 좋다고 이거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. 우와 로고가 프레첼이네. YKK 짭퉁 아니에요?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. 프레첼이고 YKK인데 짭퉁 아니에요 이러고 있었고 중국 그때는 이제 여기 사이드에다가 자전거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되겠다. 좋다. 딱 그거 맞고 아침 이슬 맞으니까 우리의 브롬프트는 소중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50km를 타고 왔고요. 내일 함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다시 그럼 자전거 타고 가요? 그럼 50km를 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총 100km를 저희는 타는 겁니다. 왜 이렇게 주름 땡기는 거야? 텐트 치는 게 브롬핑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. 어렵고 이거 진짜 존경합니다, 여러분. 그 브롬핑 하시는 분들.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. 50km.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처음이어서 이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이 50km라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3시간만 타면 되네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니야. 너무 힘들어.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니까 또 보람이 있고 너무 좋네요. 요한이랑 또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. 전화 왔네. 오빠 아까 조명 준 거 어딨니? 이거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줬어. 이거 소소 리버스 저희 그 귤선원님께서 저희 생일 선물로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 이거 정가 얼마죠? 정가 3만 원. 네? 엄청 비싸는데 생색은 다 내놓고. 하여튼 마음이 중요하니까요. 스냅퍼가 3만 원이면 겁나 비싸지. 하여튼 소소 네 코롱은 그거죠. 네, 잘 3만 쓰겠습니다. 원에 저거 저거 6만 원. 알겠습니다. 9만 원 썼네. 저거 6만 원이야? 저거 이지크래프? 괜찮잖아. 그거 딱 내가 30살. 그럼. 귤섬 생일상. 근데 바지 진짜 높고 왔어? 오빠 때 가려. 이게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 뭐 이렇게 있어? 라지가 제일 커. 너무 좋은데? 너무 좋아. 오늘 자랑할 게 많네. 여러분 이거 저 쟤한테 이것도 선물 받. 이거 소니 리모컨입니다. 이거 아시나요? 얼굴이 너무 밝게 나오지 않아? 와 대박. 이거 보이시죠? 줌. 줌. 개쩔어 야. 개쩔어. 줌. 리모컨. 여러분 소니. 소니 리모컨. 이게 그 바로 딱 AF도 잡고 멈출 수도 있어요. 그냥 이게 그런 거지. 얘가 저번에 제가 여기서 이거 끌 수 없나 했는데 리모컨으로 이 카메라 이렇게 끄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. 그런 거 없나요? 이거 끌 수 있는 거 한번 꺼볼까요? 꺼볼까? 안녕. 오 대박.
좋잖아, 좋아. 짠! 네! 어, 아, 타이밍! 대박. 타이밍! 말이 되나? 난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. 딱새우도 있고 하긴 한데, 근데 돈가스를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. 우리 회를 먹고 싶지. 내 거 떨어뜨리는 건 알겠는데, 이거 뭐 우리 같이 합의해서 같이 가는 거고.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, 뭐 내가 뭐 억지로 형, 브롬핑 가야 돼,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. 그지, 그지? 다 본인 컨텐츠 위한 거면서. 아이, 고생했다. 아유, 얼마나. 아이고. 앓는 소리를 하시던지. 예민한. 재질을 하더라고요. 어. 각자 예민한 그런 게 있었었는데. 아, 늘 이게 초반이 중요하지. 초반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. 초반에 좀 힘들었지.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기 전. 그러니까 나는 그게 힘들었어. 그 떨어지는 게.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. 뭐가 떨어져? 짐이. 아, 그 처음 짐 떨어질 때부터 스트레스가 있지. 이렇게 쌓여. 왜냐면 이게. 아, 좋다 형, 오랜만에 캠핑 오니까. 그러니까 나 진짜 이러려고 왔어. 아, 글도 잘 썼고. 아, 너무 좋았어. 지금 부서 이동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바빠지기 전에 한 편 찍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. 제주도 어디 출신인지 알아야지. 대구 출신입니다. 뭔 출신이 뭐가 중요해. 아니 그니까 그 뭐야 부서 부서. 아, SBS에 있습니다. 아, SBS 드라마. 드라마. 어, 드라마 있어. 그 여러분 모범택시 맞냐? 모택범. 아, 모범택시. 그 모범택시 제가 진짜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. 그 리뷰로. 아, 이거 어, 추워. 그래서 너무 추워서 딱 요거 먹고 11시가 돼가지고 이제 슬슬 정리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개꿀잠 잘 것 같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컴팩트.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이 한 50m 앞이어가지고. 네, 여기에 이렇게 짐, 쓰레기, 무슨 체어. 저기는 또 2인용 쉘, 이너 텐트 뭐 이렇게 해서 잘 수가 있다라는 거죠. 편리합니다. 저기는 이제 요한이가 자는 곳. 아,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, 저희는 요거 쓰레기 정리 다 했고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갈지는 그 아, 50km 이제 50km 남았자. 어, 남았지. 한덕까지. 햄버거? 햄버거.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또 뭔가 있으니까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줄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야, 내일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돼? 이제 에어를 끝났어, 이제. 근데 다 어필이야. 내일 12시쯤, 12시까지는 와줄 수 있나?